학교폭력이 문제되고 또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우울이 1위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럼 아이들, 어른만 우울한 게 아니고 온 사회가 우울한 것이고 또 교실에 오는 아이들도 우울한 상태로 학교에 옵니다. 그 애들이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. 우울한 애들이 우울을 털어낸단 말이죠. 교실 안에서. 그러니까 우울한 애,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때때로 만만한 게 교사잖아요. 착한 척 하잖아요.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고. 그러면 교사는 서서히 소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빼입고 나왔지만 평소에는 그냥 등산복 입고 다닙니다.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칼퇴근해서 집 근처 산으로 가요. 그래서 막걸리 한 통 사가지고 올라가서 지는 애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루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피로를 잊죠.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.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.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고농도 휴식을 취하셔라. 그냥 단순히 빈둥빈둥 이렇게 누워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.